최강의 생명체 완보동물. 완보동물이란 곰벌레, 물곰이라고도 불리는 완보동물문에 속하는 생물의 총칭이며 절지동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천여 종의 완보동물이 발견되었으며 이들은 8개의 발이 있어 걷는 모습이 마치 곰 같다 하여 물곰이라고 불립니다. 대부분 암수가 구분되어 있지만 자웅동체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습기가 많은 익기류나 물속에 서식하지만 5,000m 이하의 심해 6,000m 이상의 히말라야 고지대는 물론이고 남극, 적도, 사막에서도 발견되는 등 사실상 지구 전역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목이 뭐죠? 최강의 생명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지구 전역에 살고 있다. 얘네들은 어떤 느낌이다? 어디서든 산다. 1번 읽어볼게요. 1문단. 완보동물이란 곰벌레, 물곰이라고도 불리는 생명체의 총칭이다. 시작! 완보동물이란 완보동물의 작은 개체는 50 마이크로미터에서 1mm 정도로 작습니다. 머리와 4개의 몸 마디를 가진 무척추 동물이며 각 마디에는 한 쌍의 다리가 달려 있고 다리 끝에는 발톱이 달려 있습니다. 완보동물 중에 일부는 머리에 작은 한 쌍의 눈이 달려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과는 달리 완보동물의 눈은 원시적인 수준이어서 빛의 유무를 파악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이 문단도 별 어려운 글은 없습니다. 이 문단. 이 문단, 완보동물은 매우 작으며 머리와 네 개의 마디를 가진 무척추 동물이다. 시작! 3문단. 완보동물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생존력으로 유명합니다. 완보동물의 수명은 3개월에서 2년 반 정도로 짧지만 동면 상태에 접어들면 수분 공급 없이도 수십 년을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완보동물은 과학자 사이에 뭘로 유명하다고? 생존력 동그라미. 보통 때는 3개월에서 2년 반 정도인데 동면 상태에 빠져들면 얼마? 수십 년. 뭐 없어도? 물이 없어도. 계속. 동면 상태에 접어든 완보동물은 체내 수분이 평소에 1%, 신진 대세율이 평소에 1만 분의 1까지 낮아집니다. 완전한 동면 상태가 되면 완전한 동면 상태가 된 완보동물은 영하 270도의 극저온이나 영상 150도의 고온에서도 살아남으며 자, 끓여도 안 죽네. 우리가 끓이면 100도잖아, 그렇죠? 끓여도 안 죽어. 계속? 초고압의 심해는 물론이고 진공 상태의 우주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얘가 살 수 있는 거 1번 영하 270도, 2번 영상 150도, 3번 초고압, 4번 진공 상태. 여기 다 살 수 있네. 또한 과학자들은 완보동물에게 사람의 치사량 1000배가 넘는 5700그레이의 방사선을 쬐어보기도 하였는데 완보동물은 여기서도 살아남았습니다. 5번 방사선에도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막강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네요. 3문단 완보동물은 동면할 수 있으며 극한의 환경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다. 시작! 4문단. 그래서 과학자들은 완보동물의 이런 강인한 생존력에 근거하여 지구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생명의 기원에 대한 가설 중 하나로 범종 가설이 있습니다. 범종 가설이란 생명체가 지구에서 스스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지구 밖 외계에서 소행성이나 운석 등을 타고 지구에 전달되었다는 이론입니다. 밑줄 범종가설은 생명체가 지구에서 스스로 진화한 것이 아니고 지구 밖 외계에서 소행성이나 운석을 타고 전달되었다는 이론. 운석은? 운석은 초속 11km 정도로 매우 빨라서 충돌 시 생명의 생존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완보동물이 초속 900m, 충돌 압력 1.14기가파스칼에서도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완보동물의 생존 한계치보다 훨씬 빠른 운석일지라도 그중 일부는 충격의 정도가 낮아서 생명이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 완보동물이 운석을 타고 왔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거기 살았으니까. 4문단. 완보동물의 생명력으로 인하여 지구의 생명은 외계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는 가설이 연구되고 있다. 시작! 자, 본문어의 이거 안 읽으면 니네가 따라 할 거야. 혼자서 같이 읽을 거야? 따라 혼자 할까? 같이 할까? 혼자 할까? 같이 할 거지? 응, 그래. 본문어의 선생님 이거 따라 하겠습니다. 절지. 절지. 곤충이나 거미의 다리와 같이 마디로 이루어진 다리. 시작. 자웅동체. 한 개체에 암수 두 생식기관을 갖춘 것. 시작. 한 개체에 암수 두 생식기관을 갖춘 것. 심해. 심해. 깊은 바다. 보통 수심이 200m 이상이 되는 곳을 이른다. 시작. 깊은 바다. 보통 수심이 200m 이상이 되는 곳이다. 개체. 개체. 하나의 독립된 생물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독립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시작. 동면. 겨울이 되면 동물이 활동을 중단하고 땅속 따위에서 겨울을 보내는 일. 시작. 신진대사. 생물체가 몸 밖으로부터 섭취한 영양물질을 몸 안에서 분해하고 합성하여 생체 성분이나 생명 활동에 쓰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생성하고 필요하지 않은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 시작. 생물체가 몸 밖으로 섭취한 영양물질을 몸 안에서 분해하고 합성하여 생체 성분이나 생명 좋아요. 치사량. 생체를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많은 약물의 양. 시작. 가설.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어떤 이론 체계를 연역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정. 시작. 안 따라하는 애들 따라하게 해주세요, 선생님들. 네. 배경어휘. 안 따라하는 애 있으면 걔만 집중적으로 하게 할 거예요. 자, 배경어휘. 연체 동물문. 몸은 머리, 내장, 다리, 외투막의 내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뼈가 없다. 시작. 몸은 머리, 내장, 다리, 외투막의 내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뼈가 없다. 여름잠. 여름잠. 열대 지방의 일부 동물이 여름철의 더위나 건조기를 피하기 위하여 여름철 일정 기간 동안 잠을 자는 일. 시작. 열대 지방의 일부 동물이 자웅이체. 자웅이체. 암컷과 수컷의 개체가 서로 따로 있는 것. 시작.
문제 풀어봅니다. 자, 1번. 지우. 1번은 2번이요. 2번, 건희. 4번이요. 2번 읽어볼게요. 1번, 2번 다 읽어볼게요. 1번. 1번,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2번, 완보 동물의 생존력. 그렇죠. 엄청나게 살죠. 영하 몇 도? 뜨거울 때는 몇 도? 150도. 어, 머리가 좋아. 암기만 다녀서는 암기 엄청 잘해. 2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4번. 완보 동물은 완전한 동명 상태가 되었을 때 생존력이 더 강해진다. 맞죠. 3번은 김민석이. 3번이요. 읽어볼게요. 이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3번. 대상의 특징을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맞죠. 4번은 예준이 한번 해보자. 5번이요. 오케이. 다음 중 완보 동물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5번. 동면 상태에서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난 후. 동면 상태에서 얼마라고 그랬죠? 수십 년. 수십 년이었죠? 수백 년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어휘 읽으면 여러분들은 채점을 합니다. 1번부터. 1번. 많은 동물이 먹이가 없는 겨울 동안 동면한다. 2번. 일반적으로 선충은 암수가 구분되는 자웅이체이다. 자웅이체. 암수가 구분되면 자웅이체. 반대말은 뭐? 자웅이체. 와우. 좋아요. 3번. 심해에 사는 물고기. 4번. 과학자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몇 가지 실험을 진행 중이다. 5번. 영국에서는 정소와 난소를 모두 가진 자웅동체의 물고기가 출현되었다. 6번. 다음 중 어휘, 연체 동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 새우. 7번. 치사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환자가 끝내 목숨을 잃었다. 8번. 거미는 절지 동물문 거미강 거미목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9번. 개체와 뜻이 비슷한 어휘를 고르시오. 4번. 낱낱. 10번.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못하면 몸 안에 노폐물이 쌓여 온갖 병의 근원이 된다. 11번. 달팽이는 여름에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껍데기에 뚜껑을 닫고 여름잠에 들어간다. 자, 동물이든 생물은 그 린네라는 사람이 누구? 분류를 하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제일 윗단계가 개, 그 다음에 문, 강, 목, 과, 속.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개문광고 갔었죠? 어디서 배웠어? 어디서 배웠어? 알려줬어? 어우, 잘했어. 자, 따라해 볼게요. 개문, 강목, 과속종. 개문, 강목, 과속종. 세 번만 더 합시다. 시작. 자, 좋아요. 자, 벼룩은 어떻게 높이 뛸 수 있는 것일까? 벼룩은 어떻게 높이 뛸 수 있는 것일까?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뛰어봤자 벼룩과 같이 벼룩과 관련된 속담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벼룩은 자신의 몸길이 대비
200배 정도 높게 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벼룩은 전 세계적으로 1,500여 종 이상의 개체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사람 벼룩이라고 하는 개체입니다. 사람 벼룩은 벼룩목 벼룩과의 곤충으로 크기는 약 1.5에서 3.3mm입니다. 벼룩의 입은 튜브형으로 만들어져 있어 피를 빨아먹기에 유리하며 높게 뛸 수 있게 발달된 긴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뒷다리는 매우 깁니다. 벼룩은 수직으로는 18cm, 수평으로는 33cm나 뛸 수 있는데 몸의 크기에 대비하여 곤충 중에서 가장 높게 뛸 수 있다고 합니다. 벼룩이 이렇게 높게 뛸 수 있는 이유는 두 다리 사이에 있는 톱니바퀴 같은 기관을 통해 다리를 정확하게 접었다가 동시에 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벼룩은 뛸 때 근육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레실린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저장된 에너지원을 이용합니다. 자, 확인 문제 누가 해볼까? 이거 그래, 예준이 한번 해보자. 예준아, 확인 문제 뭐야? 5번이에요. 오케이, 읽어볼게요. 이 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5번, 벼룩은 톱니바퀴 같은 기관과 다리의 근육을 이용하여 높게 뛸 수 있다. 다음 장.